자, 제2과목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자, 21번. 다음 중 OSI 7계층과 TCP/IP 프로토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씁니다. 와, 이거 나왔네. 이거 한번 또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우리. 막 또 정리니까. 자, 21번 볼까요? 네트워크 보안. 제목도 쓰죠, 뭐. 맞아. 여기 하나, 여기서 정리. 또 이, 뭐, 기출문제 강의만 또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정리 한번 다시 합시다. 제 이 과목. 자, 제 이 과목. 21번이죠. 21번. 자, OSI 7 내어하고 TCP/IP입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OSI 7 내어, 뭐, TCP/IP 거의 뭐, TCP/IP 안에 다 들어갔다고 보죠. 기본적으로 그 참조 모델로 보는 건데, 그냥 같이 봅니다. 막 뚜렷하게 구분해서 보진 않고 같이 봅니다. 막 IP도 막 포함시켜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OSI 7 레어와 그 TCP/IP 보고 그 해당되는 계층의 프로토콜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뭐 간단하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응용 계층이 있을 거고, 그죠? 응용 계층, 그 다음에 표현 계층. 거꾸로 써 내려올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그 교재 옆에다가 바로 공간 많이 저 밑에도 있고, 표현 그다음 세션, 그다음에 전송,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 데이터링크, 그다음에 물리 계층. 자, 이렇게. 7계층이죠? 자,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 네트워크 보안뿐만 아니라 보안에서 이 OSI 7레어와 그 TCP/IP는 좀 진짜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뭐 공격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OSI 7레이죠. 그래서 7계층으로 보는 거죠. OSI 7계층을 보면 이제 TCP/IP 계층은 얘하고 약간 좀 다르죠. 변형됐다고 보긴 그렇지만 그래도 유사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물리 계층은 TCP/IP에서도 무슨 계층이에요? 물리 이외에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오.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요? 다시. 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리, OSI 7 내에서 물리 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을 합쳐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액세스 계층이란, 물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인터페이스, 뭐,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은, TCP/IP에서 뭐라고 하나요? 네트워크 계층이요, 그냥. 그죠? 왜 이러죠? 자, 인터넷 계층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계층. 자, 전송 계층. 자, OSI 7레어와 유일하게 그 명칭이 같은 전송 계층. 뭐 다 영어니까 영어로 씁시다. 그죠? 트랜스미션. 트랜스퍼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세션부터 응용까지를 통틀어서 다 응용 계층이라고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계층.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TCP/IP 같은 경우 이렇게 4단, 이렇게 4계층으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길에. 네 계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송 계층과 그다음 인터넷 계층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보면 OSI 7 내와 TCP/IP 계층을 보는데 뭐 OSI 7 내에서 물리 데이터링크 계층이 뭐뭐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OSI 7 내에서 물리 데이터링크 계층을 뭐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 그랬나요? 맞았네, 1번, 일단. 근데 계층별 프로토콜을 봅시다. 이전에 ATM 프레임 릴레이 다 몇 계층 프로토콜? 2계층 프로토콜입니다. 2계층. 그죠? 2계층. 2계층. 그러니까 맞죠? 2번.
2번은 자 네트워크 네트워크 계층은 자 TCP/IP에서 인터넷 계층이죠. 인터넷 계층. 인터넷 계층이고 프로토콜로 IP, ICMP, IGMP. 아, 좋아요. 다 3계층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I자 들어간 것들 다 3계층이라고 했습니다. 3번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은 TCP/IP에서도 트랜스포트 계층 맞죠? 그런데 계층별 프로토콜 보면 FTP. 자, FTP는 몇 계층의 프로토콜입니다? 응용 계층입니다. 거기서 땡 틀렸네요. TCP UDP는 전송 계층의 대표 선수니까 맞고. 아, 그거 하나 딱 집어넣어서 틀리게 놨네. 그죠?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고, 그죠? 3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 세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합쳐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하는데, TCP/IP에서 계층별 프로토콜로서는 SMTP, DNS, SNMP, 따따따, 그죠? 웹, HTTP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여기에다가 뭐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프로토콜 한번 정리해볼까요? 프로토콜. 프로토콜. 물리 계층은 뭐, 아직 뭐 RS232C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UTP 케이블, 또는 뭐, 땡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게 다, 그죠? 전기적, 물리적으로 연결돼, 시켜주는 그런, 프로토콜들이고, 요거는 좀 한번 더 나눠봅시다, 여기서. OSI 7 레어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TCP/IP보다 이렇게. 여기 뭐, RS232C라든가, 또는 UTP 케이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뭐, 랭 카드라고 하죠, NIC.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X시리즈 같은 X.21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링크 계층 같으면 뭐 PPP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더넷 여기 나왔지만 시험에 보기에 나왔지만 이더넷 이런 것들 뭐 ATM 여기 이제 프레임 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더넷 여기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이제 전에 보면은 그렇죠. VPN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산업기사와 VPN은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죠. 이 해당되는 게 이제 PPTP라든가, 아, 뭐예요. PPTP. PPTP라든가 또는 뭐 L2TP. 또 L2F.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개가 여기 들어가죠. 일단. VPN 관련 IPsec이 여기 들어갑니다. 저 3계층. 이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정보보안기사에서. IPsec은 OSI 7 내에 몇 계층을 수행하느냐, 이거지. 3계층 프로토콜. 이걸 누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까, 설마? 다 알죠. 이렇게. 세상에나. 다만, VPN과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너무 중요하죠. 뭐 IP, I자 들어갑니다. ICMP. 또 IGMP. 우리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또 IGMP 또 뭐 있을까? IPX 여러분들은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할 때 IPX, SPX 여기 나오겠죠. 이제 SPX는 여기다 적을까요? SPX. 자, 전송계층 대표 선수 TCP 이거 잘 알아야죠. 크게 쓰잖아요. UDP.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응용계층에 들어가야 될 이 응용계층에 들어가야 할 프로토콜 뭐를 하나 쓱 집어넣어 틀리겠어요? FTP를 넣어서 텔넷. 또 뭘까요?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HTTP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SNMP 이런 거 막 수두룩하죠. 더 줄까요? 막 해서 뭐랄까요? 막 팝3 웹 메일 받을 때 IMAP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막 TFTP, FTP니까 왜도 그죠? 이런 것들 뭐 다 기억하죠. 우리 포트폴리오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어차피 정리 한번. 오크. 정리하는 시간 21번, 23번, 25번, 80번, SNF 161번. 자, 얘 뭐 110번, 얘 143번, 얘 69번. 69번 얘도 등장 잘해요. TFTP. 얘 보안을 취약하기 때문에 나오면 이 얘기가 선택지 포함되어 버려요. 이 포트도. 물론, 시험에서 이 포트를 또 대놓고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랬을 때 또 한 번 우리가 정리했었던 게 있죠. 자, 여기 중에, 응용계층 프로토콜 중에는 TCP 기반 있고 UDP 기반이 있었어. 그죠? 여기까지 일단 TCP, 아, 모을걸, 이렇게. 야, 모아볼까요? 이렇게 모으자. 에이, 또 제가 누굽니까? 친절한 강사다, 친절한 강사. 여러분들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친절한 강사 아닙니까? 자, 보면 여기 뭐 팝3라든가 그죠? 자, 응용계층입니다. 다 응용계층 IMAP 그죠? IMAP
다 이 메일과 관련된 수신할 때 쓰는 프로토콜들. 자, 그럼 얘네들하고 같이 좀 모아줘야 될 애가 DNS도 있네. 그죠? 그 다음, TFTP.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DHCP. 자, 얘네들 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얘네들은 다 뭐? TCP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얘네들은 다 누구? UDP 기반의 프로토콜. 요거 네 선수만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요원에서. 네 선수만 잘 기억하면 되죠. 홍포트 다 같이 했고, 53번, 예, 69번, 예, 뭐, 67번, 68번. 그러니까 67, 68. 포트 두 개 씁니다, 이렇게. 물론 얘네들도 포트를 두 개 쓸 수도 있어요, 얘도. 161번. 162번. 그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포트들만 얘기했고, 예, 110번. 예, 143번. 이렇게 그런 거죠. 포트도 암기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포트 최소한 보안하려면 포트 한 20개 정도, 20, 30개는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 그 이론에서 막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또 대놓고 물어봐요. 다음 중에서 이제 또 프로토콜과 포트 번호가 잘못된 거 찾으라고. 아, 진짜 깜찍한 문제지.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이기적인 학생들한테만 그래. 다른 학생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암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암기했잖아 벌써.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이거 뭐 잘 알아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뭐 이론 때는 더 상세히 했었지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PDU도 알아야 되고 뭐 장비라든가 있는데 봅시다. 자, 2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 틀려요? FTP는 응용계층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7계층. 자, 여기까지 하고. 자, 22번. 다음 중 물리계층 프로토콜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 산업기사본 학생들이라면 이게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 일반 RS232C라든가 RS442는 다 EIA에서 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 그죠? I, 이게 1이 아닙니다. I403입니다. I403. I403이냐 아니면 Q903이냐. 요것이 문제야. 그런데 I403이 물리계층 프로토콜이 있다는 얘기죠. 이 출제자가 좀 너무 얄궂어요. 예. 밉상이에요, 밉상. 이 I430은 진짜 네트워크 진짜 전문가들이 정도가 알아야 될 그런 프로토콜이거든. Q930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건 심했어요.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I430도 물리계층 프로토콜로 있다라는 얘기. 뭐 RS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실게요, 여기. RS계 다 RS 집안 식구들입니다. 449라든가 이런 거. 339A 뭐 이런 것들이 다 요 RSN의 집안 식구들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근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얄궂은 문제는. 자, 22번 정답은 4번. 자, 23번. 다음은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 ARP,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입니다. IP 주소에 해당하는 MAC 주소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죠. ARP 하면 IP 어드레스로 맥을 매핑을 한다. IP 어드레스 맥을 찾아낼 때, 그죠? 또 IP를 맥으로 변환할 때, 일단 IP, 그죠? IP. 또 IP는 논리적인 주소지네. 논리적인 주소를, 맥은 물리적이죠? 논리적 주소를 맥 주소를 찾을 때, 또 매핑할 때, 변환할 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와 반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RARP, 그죠? 물리 주소로 논리 주소를 찾을 때, 변환할 때, 매핑할 때. 또 맥으로 IP로 맵핑할 때 이렇게 잘 기억을 하죠. 여러분 다 알겠죠? 자, 1번, 2번. IGMP는 인터넷 그룹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IP 멀티캐스트. 그래서 그룹이니까 멀티캐스트가 나오는 거고 호스트 멤버를 관리하는 프로토콜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멀티캐스트. 3번. UDP. 신뢰할 수 없는 비연결형. UDP 하면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비연결 지향형 데이터그램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여기 나오죠? TCP, 연결형. 연결형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성, 보장. UDP, 비연결형. 커넥션리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신뢰성.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시험 보는데, 여러분들 편리하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4번. ICMP 같은 경우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매니멘트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CMP 하면 뭐 떠올리라고 했어요? 에러 보고. 그죠? 제어. 그룹 탈피 또는 추가 삭제를 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룹을 탈피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IGMP. 이런 것들이 하죠. ICMP는
에라 오류라든가 또 ICMP 하면 여러분들한테 핑 떠올리라고 그랬죠. 핑이 ICM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23번의 정답은 4번. 24번. 다음 중 TCP/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CP/IP 계속 나와요. 1. 전 세계 IP 어드레스를 관리하는 기관은 IANA다. 물론 IANA가 글쎄 딱 이거를 굳이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답은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이 키사이즈 출제해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오류 같아. 이 IP를 부여해주는 기관을 이제 이 출제자는 제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 24번 같은 경우는 자, IP 주소를, 이 IP 어드레스를 부여해주는 기관은 원래 인터닉입니다. 인터닉. 인터닉. 그죠? 국제 망,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여기서 부여를 해줘요. 그런데 얘가 IANA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 출제자는 얘만 지금 옛날 인터닉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문제 오류예요. 정확하게 복원이 됐다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복원이 됐는지를 몰라가지고 들이대지는 못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INA. 그것도 인터넷, 어드레스, 넘버, 어사인 해가지고 번호 부여해 주는 겁니다. 굳이 얘도 뭐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ICNA 뭐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1번이 이제 틀렸다고 보는 거고요. 2번은 주소, 그 다른 선택지를 봅시다. 자, 2번. 주소 클래스는 크게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나눈다. 그렇죠.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로 나눠지니까 맞고. 3번. Anycast는 Anycast보다는 Anycast가 낫겠죠. 이것도 좀 못하네요. 다중 송신자와 그룹 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부 수신자들 사이의 통신을 말한다. 이걸 애니캐스트라고 해요. 이 통신을 말하는데 이 시험에 또 2회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1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얘가 2회에도 나왔어요. 그럼 뭐 이론에서 제가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도 한 번 더 할게요. 24번 같은 경우. IP 어드레스. 그렇죠. 24번 맞네. 얘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IP 하면, IP 주소 하면 두 개가 있잖아. IPv, IP 버전 4가 있고, 지금 IP, 차세대 IP, IPv6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통신, 할 수 있는 게 일단 유니캐스트 있고, 그 다음 멀티캐스트 있고, 그다음 IPv4에서는 뭐가 있어요? 브로드캐스트가 있다는 얘기.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그런데 IPv6에서는 다르죠. 유니캐스트 있죠. 당연히 멀티캐스트 있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가 뭐야? 여타여타한 사건으로 뭐로 바뀌었다고요? 애니캐스트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애니캐스트로. 이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다중송신자와 그림 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부 수신자들 사이의 통신을 말한다. 이게 2회에서 나왔어요. 이 애니캐스트 자체를 찾으라고. 아주 특징이거든. 왜? IPv4에서 없는, 얘가 사라지고, 왜? 뭐,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많이 해서 네트워크의 어떤 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애니캐스트로 바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그 이유뿐만이 아니겠지만, 애니캐스트로 바뀌었어요. 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IPv6는 128비트 있다. 그렇죠. 예, 128비트. 예, 32비트. 뭐 이걸 누가 몰라, 그죠? 다 알지. 이기적인 학생들은 다 알잖아요, 아직. 이기적으로 알잖아. 여러분만. 자, 24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보면 25번. 다음은 IPv6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꼭 나오죠. 뭐 네트워크에서 IP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늘 나오고. 너무 중요해요. 여기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 보안뿐만 아니라 모든 나중에 막 공격이니 일단 해킹 또는 보안에서는 네트워크 뭐 완전 기반 기술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요. 아무리 해봤자 뭐 아무 기술 좀 하고 뭐 있습니까? 그죠? 운영체의 좀인데 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침해 대응이든 뭐 패킷 분석이든 뭐 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공부하실 때
잘 좀 공부를 하십시오. 자, 25번. 다음은 IPv6에 대한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은? 1번. IP도 공간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그래서 IPv6가 나왔어요. 여타 해서. 이 IPv6가. IP 주소 부족에. 부족 해결. 왜? IPv4가 지금 고갈됐거든요. 여타 졌다 해서. 그 다음에 2번. IPv4보다 간략화된 헤더 포맷과 확장 헤더를 사용한다. 단순화됐습니다. IPv4의 헤더가 비교를 지금 뭐 교재에 나오지 이런 우리가 비교해봤잖아. 이론할 때 그죠? 그랬을 때 아주 단순하죠. IPv4보다는 맞고요. 3번 보안과 인증 확장 헤더를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계층의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자, IPv4에 이 IP 이 예 여기 있죠. 여기 IP 잘 써놓을 걸 그죠? IP 여기 있습니다. 얘가 뭡니까? 보안에 취약해요. 보안 기능이 없어. 그래서 이때 쓸 수 있게 만든 거 여기다 다시 한번 쓸까요? IP 중요하니까 자. IP가 보안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VPN이나 이런 데는 터널링을 해서 보호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얘가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서 사용하게 되는 게 IPsec이잖아요. 당연히 둘이 같이 상계층 프로토콜이고 근데 얘가 IPsec이 이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IPv6에서는 쓰는 게 아니라 아예 IPv6 안에 탑재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포함됐다라고 보는 거죠. 포함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야. 보안과 인증 확장 헤더를 사용함으로써 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IPsec이. IPsec 자체가 들어간 건 아니고 보안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계층의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맞아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얘가 틀렸을 것 같은데. IPv4에서 제공하는 멀티캐스트 주소 방식 대신에 애니캐스트 전송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럴듯해. 왜? 애니캐스트 전송 방식을 채택했으니까. 근데 애니캐스트 주소 방식을 대신한 게 아니라 뭘 대신했다고 그랬어요?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대신했다. 이거 진짜 낚이는 사람. 학생. 이기적인 학생들 안 낚이는데 그 외의 학생. 한 1억 명 중에 2명 정도가 낚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좀 잘 보고. 자, 4번이 그래 틀렸어요. 브로드캐스트가 애니캐스트로 바뀐 거라. 잘 기억을 하시라. 기억을 하시라. 여기까지가 25번.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TCP 프로토콜과 관련이 없는 것은 TCP로 1. 연결 지향형. 오호. 여기 연결해놨어. 아, 이거 재활용 진짜 많이 하네. 연결형. 신뢰성. 연결이니까 신뢰성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여기에 다 나오네. 3. 3웨이 핸드쉐킹. 그렇죠. TCP가 3웨이 핸드쉐킹 하죠. 자, 씬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씬 보내면 그 서버는 자신의 씬 플러스의 클라이언트의 씬에 대한 에크 플러스 1에서 보내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의 씬의 1 플러스에서 에크를 보내게 되면 유스타블리시 세션 형성돼서 통신할 수 있다. 아, TCP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UDP는 3웨이 핸드쉐킹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그죠? TCP만 하는 겁니다. TCP는 3웨이 핸드쉐킹 물론 취약점도 있고 이제 네트워크 공개에서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 이론할 때 4번 데이터그램. 데이터그램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UDP. 이론할 때 늘 그렇죠. TCP 문제 나오면 UDP가 답이에요. UDP 나오면 TCP가 답이야. TCP가. 그죠? 데이터그램. 얘가 그렇잖아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 데이터그램. 데이터그램. 그러니까 데이터그램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UDP와. UDP가 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지만, 이런 시간에. TCP 나오면 UDP가 답이다. UDP 나오면 TCP가 답이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출제자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엉뚱 깽뚱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뭐. 자, 26번 정답. 어쨌든 4번이다. 27번. TCP는 흐름제어를 다루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요. 맞아요. TCP 슬라이딩 윈도우 잘 기억을 하라고 있어요. 수신자 호스트 B는 8500바이트의 버퍼를 갖고 있으며 현재 버퍼에 3150바이트의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총은 8500인데 이 경우 호스트 A를 위한 수신자 윈도우 값은 얼마냐? 이거 빼기죠. 이거 뭐 진짜 자, 초등학생 빼기 문제죠? 그렇잖아. 8500에서 3150 빼면 얼마 남겠어요? 5350. 굉장히 좀 폼나게 낸다는 게 결국에는 빼기 문제야. 마이너스 문제. 자, 그죠? 왜 버퍼는 그 이상은 못 받아들이니까 그 이상 넘어가는 게 버퍼 오버플로우예요.
그건 공격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했죠. 또 버퍼오버로. 27번 정답은 멋있을 뻔했는데 답이 좀 우스워졌어.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대신 여기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TCP의 흐름 제어는 뭐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한다. 여기서 윈도우는 뭐 제가 막 농담으로 일어날 때 뭐 미끄러지는 창문 방식이라는데 윈도우즈가 창문이 아니라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때 그 TCP에서는 윈도우즈로 표현을 합니다. 자, 잘 기억을 하고. TCP 그 헤더에도 안에 들어있잖아, 윈도우. 자, 27번 정답은 4번이고요. 28번. 다음은 전송되는 메시지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 위협이다. 다음의 공격 중 수동적 공격에 해당하는 거. 자, 공격에서 수동적 공격이나 능동적 공격이나 여기 나와요. 그죠? 봅시다. 28번이에요. 28번. 자, 수동적 공격이냐? 능동적 공격이냐? 수동적 공격은? 무슨 공격이에요? 수동적 공격은 대우면 어떤 게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스니핑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스니핑과. 그지? 스니핑과. 그냥 패킷만 엿보는 거야. 우리가 전화로 말하면 그냥 도청만 하는 거지. 그게 어떠한 공격은 아니잖아요. 그냥 엿듣기지. 공격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소극적 공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씁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얘를 소극적 공격이라고 해요. 소극적 공격. 이거 알아도 돼요. 이 용어도. 소극적 공격. 소극적 공격. 얘는 능동적 공격이니까 적극적 공격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적극적 공격. 적극적 공격. 자, 이거는 스니핑이에요. 스니핑. 뭐 도청 뭐 이런 얘기 하죠. 엿듣기 뭐 이렇게. 그래서 간단히 그냥 패킷만 지나가는 거 스니핑해서 열어보고. 어? 이게 무슨 내용으로 돌아다니지? 돌아다니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스니핑. 이런 게 속죠. 적극적 공격은 이제 우리가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뭐 일반적인 도스 공격이다. 여기 뭐 도스라든가 디도스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스다. 적극적 공격. 세션, 하이재킹, 뭐. 랜더 택, 뭐. 스머프 다 적극적 공격이죠. 상대 측의 시스템을 뭐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공격들. 다 뭐 IP 스푸핑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ARP 스푸핑. 다 적극적. 그래서 한마디로 한 방에 표현을 해드렸잖아. 스니핑과 관련된 공격이 아니면 그냥 다 적극적 공격으로 그냥 알아라. 적극적 공격으로.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다 해결됩니다. 그걸 무슨 막 얘가 적극적 공격, 소극적 공격, 능동적 공격, 수동적 공격 해서 암기할 필요 없어요. 스니핑, 소극적, 나머지 다 적극적이라고 일단 대놓고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볼까요? 자, 1번. 기억, 수동적 공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지 변조, 변조하는 거. 적극적? 스니핑입니까? 적극적이죠. 그죠? 변조는 적극적이죠. 왜? 해를 입히는 거죠, 바로. 니은, 파일 도청, 도청, 스니핑. 그럼 디귿 보세요. 삽입 공격, 삽입에 적극적이죠. 리얼, 삭제, 적극적이죠. 삽입, 삭제, 수정, 변조, 적극적. 미음, 재생 공격, 재생 공격, 적극적이죠. 그렇잖아, 재생. 다시 해서 어떤 인증을 획득한다든가 이런 거. 피읍, 트래픽 분석, 도청이죠. 스니핑. 그럼 몇 번이에요? 니은 비유이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니핑만 소극적 공격으로 일단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무슨 뭐 적극적 공격, 소극적 공격으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아주 편해져요. 머리가 맑아져, 머리가. 머리가. 자, 28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 29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비스 거부 공격은 무엇이냐. 일단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네요. 자, 박스. 공격자는 특정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하여 소스 IP 주소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일단 소스 IP를 공격 대상으로, 데스텔 IP 주소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하여 전송을 한다. 어허. 일단 감이 오죠? 해당 서비스의 특성에 의하여 브로드캐스트 된 요청에 대한 응답이 소스 IP 주소로 폭주하여 서비스 거부 상태가 된다. 스머프. 계속 나옵니다. 계속. 1회, 2회, 실기, 뭐 그냥 대놓고 나오는 거야. 계속 스머프. 스머프 공격. 공격 나오니까 해야죠. 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공격자는 또, 네, 늘 그렇듯이, 뭐로 표시해요? 빨간색으로 좀 표시합니다. 왜냐면 이 기출문제 강좌만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공격자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또 라우러, 뭐, 라우러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자, 라우터, 라우터에서 공격자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공격자. 공격자의 핏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라우터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물론 스위치도 있고 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 서브넷이 이렇게 있겠죠. PC 한 몇 대 정도 연결할까요? 네 대 합시다. PC1 PC2 PC3 PC4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빅팀이 공격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공격 대상은. 노란색으로 한번 해줄까요? 컬러풀하게. 여기 있어요, 이제 공격 대상은. 공격 대상. 얘네 빅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희생자에서. 얘는 이제 어태코. 뭐, 해커라는 얘기는 잘 압니다. 그죠? 공격자라고. 특별하게 이제 공격을 했을 때 해커가 되는 거고. 자, 얘도 당연히 저기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연결이 안 됐으면 안 되죠.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트워크와 연결이 있다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듯이 일단 IP, 모든, 대부분의 공격들이 IP 스포핑은 같이 가준다는 얘기죠. 일단 이거 간단하게만 그리면 어떻게 돼요? IP 패킷을 보면 앞에 소스 IP가 있겠고, 데스티네이션 IP가 있겠죠. 편의상 얘 IP는 3번이에요. 얘 IP는 1번이야. 소스 IP는 얼마? 3번. 데스티니 IP는 몇 번? 1번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패킷은. 그런데 스마트 공격은 아니에요. 바뀌어. 이 소스 IP를 몇 번으로? 공격자 IP로 해준다는 거죠. 여기 보잖아요. 자, 공격자는 측정될 구역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하여 소스 IP 주소를 공격 대상. 당연한 거죠. 왜? 1번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데스티니션 IP는?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IP다. 데스티니 IP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해야지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뭐예요? 모든 PC에 이 라우터가 만약에 브로드캐스트. 물론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모두 브로드캐스트 하잖아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IP를 넣어줘야지. 여기다 브로드캐스트 IP. IP를 넣어줘야지. 이건 희생. 그죠? 공격 대상 IP. 그럼 브로드캐스트 패킷 IP를 넣어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디렉트 여기 물론 디렉트 브로드캐스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라우터에. 그럼 공격자가 공격을 하죠. 쭉 해서 공격을 해서 브로드캐스트를 날렸단 말이에요. 여기다 담아서 하면 얘는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라우터가. 그럼 얘네들을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을 하는데 응답을 할 때 뭐를 봐요? 소스 IP를 보고 응답을 해요. 어디서 왔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 공격자가 IP 스푸핑을 해서 변조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소스 IP를 보고 이 모든 PC가 다 받았으니까 패킷을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로 소스 IP가 얘니까 1번. 소스가 얘. 그죠? 공격 대상 IP로 다 응답을 해보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여기 지금 PC 4대 되죠? 이게 만약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라면 하나의 기업에서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로 응답을 하게 되면 얘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도스 공격이 되는 거야. 도스. 또는 디도스. 분산 서비스 공격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보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게 스머프 공격입니다. 스머프 공격. 스머프 어택. 어택, 스머프 어택. 이 시험에 계속 나오죠.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나옵니다. 공격이 아주 설명하기도 좋고, 내기도 좋기 때문에 계속 나오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2차에서도, 실기에서도 나오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소스 IP를 뭐로 할 거냐, 데스티니 IP 뭐로 할 거냐, 어떤 패킷을 보내냐,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보낸다. 이게 괄호 넣기도 나오고 그렇죠. 스머프 어택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뭐. 이번에 나올 거예요. 어디인가는 나와요. 자, 그리고 스머프
스머핑에서 이제 스머프 되게 맞네요. 1번이 정답이고, 2번 심플로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TCP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CN 패킷을 계속 보내는데, 어떻게 해서 소스 IP를 여기처럼 하여튼 IP 변조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IP나 키워드가 그거죠. 소스 IP 부분을 비워서 보내게 되면 서버에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응답할 때가 없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겠죠. 물론 일정 시간이겠지만 계속해서 이 응답할 수 없는 빈 IP나 존재하지 않는 IP로 해서 CN을 그냥 진짜 물 보내듯 막 비우듯 보내게 되면 그 서버는 또한 백로그 큐가 꽉 차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플러딩은 CN 패킷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TCP의 플래그 중에 하나잖아요. 연결 요청을 하는 거. 그래서 공격을 해서 도수 공격을 하는 거고. 3은 랜더텍. 얘도 시험이 잘 나와요. 랜더텍. 얘는 특징이 뭐예요?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를 공격 대상자의 IP로 똑같은 IP로 해서 응답을 또 자신에게 계속 주고받아가면서 해서 서비스 불능 상태로 가게 만드는 거. 4은 엑스톰은 심플로딩을 해서 그 신 패킷을 응답하는, 자기 자신에게 응답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불필요한 패킷이 쌓여가는 걸 우리가 엑스톰이라고 합니다. 엑스톰. 심플러딩에서 하는 거. 이 선택지 1, 스머프, 심플러딩, 랜더텍, 엑스톰.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이 29번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이 중요하고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 어쨌든 2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격 방식을 했어요. 자, 보세요. 출발 취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공격자의 IP로 동일하게 만들어서 공격 대상에게 보내는 공격 끝났죠. 랜더텍 앞에 설명드렸죠. 더 봅시다. 패킷을 받은 호스트는 응답을 위해서 수신한 패킷에서 출발지 IP 주소를 이용하여 패킷을 전송하더라도 외부로 전송되지 못하고 하는 공격 못하도록 하는 공격. 왜? 자신의 IP로 응답을 할 거니까. 공격 대상의 IP 주소라니까요. 패킷 전송지 루프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계속 자기가 응답하고 또 받고 주고받는 거죠. 되어 결국 IP 프로토콜 스택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킨다. 그게 엑스톰이에요. 쌓이는 게. 그게 백로그 큐에 계속 패킷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뭐? 랜더텍. 얘도 계속 나와요. 얘도. 기사에서 나오고 산업기사에서 나오고 필기에서 나온 게 또 실기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필기, 실기 나눠서 공부하면 밥, 짱구, 짱구. 필기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실기 합격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기책만 본다? 실기책이 따로 어디 있어요? 필기에 빠져있는 부분을 실기로 보강하는 것 뿐입니다. 실기를, 참, 이론, 필기를 공부를 할 때 이론을 착실히 해놔야지만 실기가 해당이 된다. 2차가. 잘 기억하십시오. 자, 1번 같은 핑 오브 데스 어택 같은 경우는 왜 죽음의 핑이라고 해서 어떤 버퍼 사이즈보다 큰 패킷을 보내서 어떤 디바이스가 잘게 잘라가지고 프레그멘테이션에서 하는 정상적으로 분해 조립하느라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무단 죽음의 핑. 2번 테어드롭 같은 경우는 버퍼 사이즈보다 작게 또는 겹치게 전송을 해서 공격하는 거. 4번 스머프 어택은 얘기했었죠. 스머프 어택은 소스 IP를 공격자의 IP로 해서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해가지고 모든 패킷을 받은 시스템들이 하나의 공격 대상 서버에 또는 컴퓨터에 응답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격은. 자, 30번의 정답은 3번 랜더텍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자 IP를 동일하게 해서 공격 대상의 IP로 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3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